정부와 한전 그 함께 지금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했군요. 이제 있죠? 네. 전기료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국민 정서상 그 동결이 싫어할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전력 주주분들은 이걸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기 요금 인상을 좀 많이들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7년 만에 오를까 싶었던 전기 요금 이슈 굉장히 핫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그러나 전기 요금은 사실상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한국 전력이 3분기 전기 요금을 오늘 이제 공고를 했는데 동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다음 달부터 석 달이 진행이 되겠죠. 이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전기 요금의 조정 단가라는 게 있는데 이 조정 단가를 2분기와 같이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연료비는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연료비 연동제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이제 도입을 하면서 정부가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 요금 조정을 유보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었거든요. 그 단기간에 뭐 유가가 급등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유보를 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 동결 이유를 봤더니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워낙에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또 한 번 타격을 주는 그런 부담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에 전기요금을 생각만큼 또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조정액수도 있었다, 여력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를 활용이 가능한 점도 고려해서 동결을 했다 이유를 밝혔는데 이런 부분으로 3분기는 여전히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 연동제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말쯤에 우리가 또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까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겠네요. 네,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한국전력 주주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제 유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변동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기는 국산이지만 사실 이제 원료는 수입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할 때 연료 대부분이 해외 수입이다 보니까 또 연료 구입 비용에서 전기요금 원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연료비와 전기요금의 차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한전이 올해부터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료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평균치가 있고 또 실정 연료비라고 해서 직전 3개월치예요. 그 차이를 반영해서 전기 요금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 가격을 올릴 정당성은 있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1분기에부터 이제 2분기가 마이너스 3원이었으면 3분기 이걸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4.7원 정도가 올라야 된대요. 그런데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전 분기 대비 상한선 3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원이라는 캡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서 4.7원 올려야 돼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3원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앞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때도 동결 났었고요. 이처럼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상황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전력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네. 또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는 정부가 2분기 연속 뭐 유보 권한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이미 이제 쓰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전기 요금을 묶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 목적이 유명무실해진 게 아닌가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료비 연동제다 또 전기세 오른다는 얘기에 지난해 그 한전이 참 오랜만에 주가 상승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러면 이제 주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분기까지 더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국전력이 4분기는 원칙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하반기 역시 현재와 같이 연료비 수준이 높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면 4분기는 그 연료비 변동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정 단가에 반영되게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는 1kW 시당 최대 3원 인상이 그래서 불가피하다라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이제 물가 인상 부담이나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이번 3분기를 동결했습니다라는 단서를 분명히 달았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사실 대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골머리를 싸울 것이다,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좀 가격을 누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들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주가가 오늘 5% 약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뭐 7%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25,050원, 지금 25,000원 선이 이탈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말 연초에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로 상승했던 한전 주가가 사실상 그 시작이 늦춰지면서 실망 매물로 가파르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증권가나 또 뭐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사실 한국전력 주가가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사실상 오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분기별 한도인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3원만큼 전기요금이 상승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올해 대략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손익 개선 효과를 떠나서라도 그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 요금 인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오른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또 이 이슈를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약간 이제 분석이 좀 엇갈린 흐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뭐 신한, 유진 등 5개 증권사가 매수를 외쳤고 삼성, 메리츠증권, 키움 등 6개 증권사는 중립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전기요금 동결 이슈가 결과적으로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의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동결이 됐으니까 악재성 재료가 현재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수급도 괜찮았는데 오늘 그 흐름을 뒤집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현재 차트상도 그 흐름이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중 지금 25,000원 이탈 가능성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 시간 축을 좀 길게 늘여다 본다면 사실상 현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입장도 있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유틸리티 관련주이잖아요. 근데 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원래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입김이나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만년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최근 시장에서 한국전력이 돋보였던 이유는 저평가 관련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드렸다시피 3분기는 동결이지만 4분기는 인상될 가능성 사실상 뭐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을 또 산업부에서도 내놓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백신을 맞고 또 코로나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당장 전기요금 인상 그런 부분 뭐 3분기에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해라는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도사릴 때마다 주가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건 전기 독점 사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망하지 않아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파르게 내렸지만 결국 분할 매수 전략으로 주가 반등 시 그 탄력을 노려라라는 전략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